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저희가 전번 시간에 웹 크롤인가 스크래핑에 대한 개념들을 좀 배웠고요. 그다음에 이제 HTML, 자바스크립트, 그다음에 스타일십과 같은 그런 페이지가 여러분들 브라우저를 통해서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파이썬을 이용을 해서 웹페이지 웹 크롤인 그런 샘플을 살펴보기 전에 페이지를 분석할 수 있는 웹 개발자 도구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자 도구는 여러분들이 크롬을 사용하시던 파이어폭스, 그다음에 인터넷 익스플로어, 그다음에 엣지 브라우저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던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12를 누르시면은 저는 이제 크롬 브라우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F12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개발자 도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쪽에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왼쪽에 지금 현재 보이는 것에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찍히고 하는 것들이 이제 보이는 것 같게 보이죠? 그래서 이제 분석을 요것을 하기 전에 위치를 좀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크롬 기준으로 지금 현재 오른쪽에 이거 속성 쪽을 보시면은 여기에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사이드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위치를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너무나 작게 보이시면은 여기를 선택, 여기 위에 말고요. 이 아래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가운데를 스크롤 이렇게 올리시면은 글씨가 좀 커져요. 너무나 작게 보이시면은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은 됩니다. 저는 교육상 한이 정도? 이 정도 선으로 맞춰놓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의 탭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한 번에 다 살펴보기보다는 그때그때마다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엘리멘트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엘리멘트라고 하는 것들은 각각의 이 페이지를 구성하는 각각의 구성들, 이러한 것들을 엘리멘트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HTML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요 개발자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만약 본다면은 이 브라우저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을 하셔서 여기에 보시면은 컨트롤 U 그대로 페이지 소스 보기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개발자 도구라는 것을 이용해서 요거하고 거의 동일한 정도 수준을 이 안에 개발자도의 이 엘리멘트 도구라는 것을 이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소스 코드에서는 저희가 만약 이런 것들 뭐 제목 작가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찾으려면은 소스 코드에서 이렇게 제목 뭐 작가 검색할 수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찾으셔야잖아요. 그래서 여기 근처에 우리가 나중에 뭐 크롤링을 한이 정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을 소스 코드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씩 이렇게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HTML에 속해 되어 있는 이런 클래스들, 그 다음에 버튼 쪽에 있는 이런 클래스 파일들, 뭐 아이디 정보들, 이런 것들, 타이틀 정보들, 이런 것들을 난 크롤링을 해서 좀 뭔가 자동화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소스 보기를 사용한다면은 이렇게 하나씩 살펴봐야겠죠. 하지만 이제 개발자 도구를 이용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멘트 쪽에서 이쪽에 보시면은 Select Element 페이지 그 안에 있는 곳에서 내가 선택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 화살표 모양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좀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파란색으로요.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활성화됐을 때 각각의 이렇게 정보들을 보시면은 어떤 정보들이 이렇게 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HTML로 웹페이지를 조금만 만들어 보셨다면은 이렇게 구분이 다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러한 뭐 테이블 형식 아니면 프레임으로 이 페이지들이 다 나눠져 있어요. 그 안에 이제 이미지들, 이런 것들이 다 이미지들인데 이 이미지들이 안에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엘리멘트를 하나 클릭을 하시고 네이버 웹툰이거든요, 이게요. 웹툰 메인 페이지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도전 만화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이 클릭한 이 클래스 파일과 그 도전 만화를 클릭했을 때 어디로 링크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고 이 페이지의 구성들을 빠르게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뭐 어떤 메뉴들이 있는가 좀 보고 싶다. 아니면 아래쪽에서 이 인기순에 대해서 나는 이것을 자동화를 해서 나중에 크롤링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 Select Element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쪽으로 클릭하시면은 아, 이 부분에서 이제 이런 텍스트 파일을 불러와야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클래스 파일들, 이러한 랭크 01이라는 거, 그 다음에 랭크 01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면서 아, 이 안에 A라고 하는 링크 안에 이 텍스트 파일들을 내가 불러오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트리로 예, 찾아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들을 매크로링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개발자 도구는 말 그대로 이제 개발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예요. 그리고 이러한 소스 코드나 여기에 설정되어 있는 이러한 스타일 정보들, 이게 바로 CSS 파일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요 CSS 파일 같은 경우도 여기서 수정을 해주시면은 바로 또 예, 여기에서 반응을 합니다. 네,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정을 하면서 이제 어느 부분이 이제 수정이 될지, 지금 이제 FFFFT라고 이렇게 수정을 했는데,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은 지금 현재 예, 다 하얀색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소스 코드가 바뀌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브라우저에서 이미 HTML하고 자바스크립트 CS 파일을 가져왔기 때문에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꾸는 거라고 예,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F4키를 다시 누르시면은 다시 이제 돌아와요. 그래서 아,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개발자가 이제 자기가 이제 개발한 페이지에서 분명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확인을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뭔가 자기가 원하는 걸로 개발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다른 사용자가 이제 개발했던 그런 페이지들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러한 장애 요소 같은 경우나 아니면 다른 사용자의 그런 페이지들을 분석을 해서 우리 페이지에 좀 뭔가 더 반영을 하고 싶다. 되게 이 페이지가 좀 이쁘다. 근데 그것들을 다른 스타일이나 그런 것들이 되어 있는 것이 어떤 건지 좀 분석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개발자 도구를 이용을 해서 이런 구조들을 하나씩 하나씩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들에 되어 있는 요소들을 우리가 이제 엘리멘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개발을 이것을 가지고 뭐 하나하나 계속 하는 것이 제 전문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분석하는 입장에서만 이런 도구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 레이아웃이나 이런 것들을 클릭을 하고 이러한 구조들, 이런 구조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구조들을 보면서 보도값,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 있는 패딩값,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간격, 뭐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할때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요 페이지를 내가 방문을 했을 때 여기에 도달되는, 이 브라우저에 도달돼서 사용자한테 오는 그런 패킷 정보들을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 페이지에 만약 접근을 한다고 하죠. 요 페이지에 접근을 했을 때 우리는 요 페이지를 그냥 뭐 한뭉탱이로 이렇게 한 번에 딱 보이는 것처럼 인터넷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한 번에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사실 요거는 위에서부터 우리가 HTML, 그 다음에 관련된 그런 태그들,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다양한 그림들, 그 다음에 뭐 음악들이 있으면은 음악들, 그 다음에 여기에 스타일과 관련된 그런 파일들이 다 차례대로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 번에 쫙 불러오는 것 같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네트워크가 지금 현재 보면은 레코딩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클릭하면 이제 스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스탑이 되는 거고 이건 레코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레코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도 보면은 저는 이제 클릭을 안 했는데 JPG가 이렇게 좀 바뀌죠. 예, 좀 뭔가 이렇게 다운로드 됐던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예,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F4키를 누르시면은 새로 고침이 되면서 요 페이지를 다시 이제 불러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F4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타임라인으로 예, 불러온 시간대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을 조금 이제 위로 올려볼까요? 예, 위로 조금 올려보는데 위에 거를 여기로 올려야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좀 위로 올리시면은 이렇게 정보들이 이제 보이죠. 그러니까 요 페이지를 저희가 불러오는 동안에는 이 브라우저에서는 이것이 자동으로 다 다운로드가 받아서 저희한테 브라우저에서 보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PNG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파일들을 불렀는데 이런 형태 JPG를 이런 형태로 불러오는 것이 있고요. 이건 제거 프로필 정보인 것 같아요. CHOR, GAR로 써 있는 거 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이콘 정보들, 뭐 아이콘 잘 보이시나요? 뭐 이런 정보들 같은 거나 이런 정보들이 그림 같은 것이 많이 있겠죠. 예, 그림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거고요. 거의 대부분 이제 그림들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올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제가 확인을 할게요. 제가 그림으로만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로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올로 바꾸시면은
모든 내려온 데이터를 이렇게 한 번에 쭉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에서 이미지 파일만 나는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거 클릭하시고 여기로 확인하시면은 그 이미지 파일, 여기 보면 이제 호스트 텀텀이라고 되어 있는 요거죠. 요것이 내려오는 파일이 내려와서 여기에 이제 보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네트워크라고 하는 기능은 현재 이 페이지에 있는 정보들이 어떤 것들이 이렇게 장애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뭔가 자꾸 장애가 뭔가 발생을 하거나 뭔가 안 내려와, 뭐 이미지드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이 다운로드 안 된다거나 페이지가 불러오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자꾸 어떤 페이지에 갔는데 에러가 발생을 해.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분석하고 싶다라고 할때이 네트워크 정보들을 보시면은 어느 정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제 올로 하거나 아니면 JS 파일 뭐 이런 것들을 클릭하시면은 각각의 JS 파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한테 다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클라이언트 스크립트이기 때문에 이미 요 웹사이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바스크립트 형태, 요들은 요즘은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라이브러리처럼 이렇게 하나로 뭉쳐져 있거든요. 이게 뭉쳐져 가지고 만들어진 자바스크립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져와서 거기에 관련된 동적 기능들을 그냥 그대로 함수를 호출해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뭐 jQuery나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파일들이 내부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서 가져오는 것들이 다운로드 되어서 여러분들 수많은 자바스크립트로 이런 페이지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동적 페이지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URL 정보나 그런 것들을 이제 클릭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이 중에서 이제 데이터 정보 이렇게 클릭을 뭐 했을 때, 이런 클릭했을 때의 그런 정보들을 보시면서, 이게 페이지가 현재 보면은 뭐 리스판스 값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정보들 요청을 성공적으로 처리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페이지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여기에는 이제 헤더 정보들, 헤더 정보라는 것은 내가 요것을 요청했을 때 리퀘스트 값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이 클라이언트의 정보들이 이제 서버 쪽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리스판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버 쪽에서 그 데이터들을 처리를 해서 사용자가 요청한 것들을 처리를 해서 저희들한테 응답으로 보내주는 값이 이렇게 jQuery 형식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시간이 걸렸냐 이런 정보들이고요. 쿠키 정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현재 저도 다 보여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쿠키 정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만약 네이버라면은 네이버에 로그인 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인증들을 그 서버에다가 인증을 할수 있는 그런 정보들, 이런 것들을 이제 쿠키 정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들을 브라우저를 통해서 서버로 넘어가는 값들, 그 다음에 응답하는 값들, 거기에 필요한 그런 값들이 바로 이 네트워크 쪽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후에 여러분들도 뭐 크롤링을 하는 과정에서 나는 분명히 뭔가 파이썬으로 크롤링을 한 소스 코드를 잘 코딩을 했어요. 근데 막상 크롤링 했더니 뭔가 정상적으로 안 나와. 예, 그랬을 때는 이런 네트워크 정보나 그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엘리먼트 정보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이런 개발자 도구들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발자 도구에 관한 내용들, 첫 번째 시간은 요 정도 이제 다루도록 할 것이고요. 나중에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또 다른 기능들을 살펴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저희가 이제 파이썬을 이용해서 크롤링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